정종우입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도 여러 가지고 사람이 살 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맞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최근 교회의 흐름에 맞춰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사정이 엘리야가 살던 그때와 비슷해서 저는 엘리야를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저 간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우필 형제가 화나기 때문에 저 이렇게 써왔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가려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처럼 작은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450인데 1, 얼마나 작습니까? 제게는 2PM 집회가 처음 시작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처럼 보였지만 큰 소망을 가졌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 목장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슬며시 심모띠 예수라는 이방신을 모셔와 하나님 백성을 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영화 형제도 그 말씀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심모띠 예수 교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리 안에 있으면 겸손과 온유가 사라지고 폭력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네피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네피림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비와 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2PM 집회는 하나님 말씀이 단비처럼 내리는 곳입니다. 처음 시작 순택이 형님과 상근 형제, 영화 형제, 그리고 저는 김 목사님의 그 폭포수 같은 말씀이 2PM 집회를 통해서 내릴 거로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7천을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7천을 소개합니다. 나오십시오. 어르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습니다. 아니 여자 빼고. 저 이름은 그 장천석입니다. 제가 그 2PM 모임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는. 왜? 대전에서 할 때 제가 신모띠에 대해서 심취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그 모임을 확실히 빠지나게 해주신 분이 이열래 목사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천 목사님하고 노선이 틀리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열래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만, 오직 그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김치현 목사님이 따뜻한 성경 이야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고 또 5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한 그 이영아 형제가 대전에서 순모임을 우리 집에서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교회, 대구 교회의 흐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화요일 수요일마다 그 바뀌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고 순모임을 계속했어요. 대구 교회의 흐름을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영아 형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그렇게 개인 교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받았고 진짜 그 말씀에 제가 간증으로 맨날 돌발 간증을 많이 했어요. 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순모임을 통해서 저 인격이 뭐 우리 인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다는 말이 그 이엘 목사님이 이야기한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저라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맨날 우리 자매한테 외쳤습니다. 나는 없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화가 안 나요. 왜? 집사람이 뭐야? 여기선 집사람 하면 안 되죠. 자매님이 뭐 밥을 주나 안 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왜? 그 자기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뭐 안 주면 어때? 굶으면 되고 아니면 나가서 돈으로 사 먹으면 되고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정말서 대중교회 지금 도전교회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거 딱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먼저 이분들은 다 나왔거든요. 먼저 저보다 빨리 나왔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더라고 혼자. 그러니까 이열리 목사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진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이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이열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진짜 그 삶으로 이영아 형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 자리가 진짜 참 귀한 자리구나. 하나님이 딱 임재하고 계신 그 자리. 정말에서 대구 교회는 모르겠지만 일반 종교 생활할 때 성령이 같이 임하는 자리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성령님과 내가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부여에서 대전교회 형제들하고 함께 온 조종석입니다. 김치현 목사님 오늘 첫 번 말씀이 향기 나면 머물고 냄새 나면 떠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향기가 났어요. 왜냐하면 중창단의 배치가 8명이 3:5로 여기서 테너가 많고 베이스가 적으면 전혀 화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테너 수를 3명으로 하고 베이스를 5명으로 하면 화음이 잘 맞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앞에서 깃발 들고 나가는 형제 자매가 많으면 화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 우리는 베이스로 뒷받침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할 때 교회가 향기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테너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다 함께 향기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같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너무 기다려지고 막상 만나서 같이 오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우께 만난 지 지금 17년이 됐는데 그동안 정말 이렇게 캐세라세라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교에서 20몇 년을 너무 그냥 법에 매여서 살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방주로 생각하고 그냥 난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2PM을 모임을 만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들고 제가 형제자매들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나? 너무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이 이제서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 군더더기 같은 게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영화 형제를 생각하면 그때 영화 형제가 제일 복잡했을 때 큰아이가 임신했다고 그때 일산에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어두웠을 때거든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때가 46살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친구네 하면서 이제 친구야 반갑다 이렇게 손을 먼저 내밀어준 그 영화 형제가 생각이 나고 그 대전에서 모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풍족하게 누렸어요. 영화 형제로 인해서 너무 풍족하게 누렸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아무튼 너무 받은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영화 형제 생각하면 너무 사람이고 전혀 판사랑 저랑 이렇게 거리감이 없고 영화 형제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회 이순희 자매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랬었는데 아까 저 시영이 오빠가 영화 형제를 보고 재판받는 것 같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영화 형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영화 형제는 어린 양으로 앞에 딱 서 있고요. 우리는 다 그 왜 성화에 보면 이렇게 공중으로 확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빛이 쫙 쬐면서 저 그 장면이 아까 앉아 있는데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 형제 얼굴에서 막 빛이 쫙 쬐고 내리고 여기가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까 저는 여기가 꽉 차가지고 막 이렇게 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도중에 지금 있을 거 다 있구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천 목사님 오셨고 저는 이 영화 형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에 있잖아요. 근데 영화 형제를 보면서 제가 진짜 저런 사람에게 천국이 가진 사람이지 소유한 사람이지 네
판사라는 생각 진짜 하나도 안 들어요. 아까 누구는 주머니에 무슨 돌처럼 여긴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영화 형제가 내 친동생처럼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의 주님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에 오면 아 제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제 정신이 다시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한동안 정신이 나갔었어요. 너무 메말라져서 마음이 왜냐하면 너무 오랜 기간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여기 투신을 했는데 점점 메말라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정말 갈 곳도 없고 몸둘 바를 몰랐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 애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던 지체들이 교회에 다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메말라가는 심령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PM이 생기면서 우리 상근 형제님 말씀을 듣는데 와, 정말 제 가슴속에서 이제 따뜻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잃어버렸던 찬송이 떠올랐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롭게 하옵소서. 이 찬송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대전교회 폭탄을 못 터뜨렸다가 폭탄을 터뜨렸죠. 독에다가 투하를 하고 동료운동하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처럼 투하를 시키고 이제 전부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별거 다 날라오죠. 그런데도 하나 두렵지 않고 이 몇 사람만 있어도 이 생명이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 아닌가. 네, 하나님은 숫자에 있지 않고 남은 자, 결국은 남은 자에게 오시잖아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란받게 한 자, 여기 다 그런 분들만 모셨잖아요. 저 이곳에 정말 인사로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다 만나 뵐 수 있는 이런 시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마음이 이렇게 착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보고 착 내 찹찹하다고 그러나요? 우울증 증세까지 왔었는데 이제 그 너희가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미리 말할 걸 준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준비 안 해도 가서 그냥 여기 계신 그 분을 뵈면 이제는 가슴이 살아나요. 이제는 따뜻해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자꾸 잃어버려서 아까 어느 저 창현 형제인가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집으로 가자 그 노래 하셨잖아요. 집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집이잖아요. 네, 이제 집에 왔습니다. 네, 이런 세계 안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뵈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간증은 잘 못하지만 우리 이영아 형제는 사실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대전에 오셨습니다. 제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정말 저는 십자가를 모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아 형제가 대전으로 오셔서 모임을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전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고 십자가를 깊이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이렇게 십자가를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번 사건이. 그래서 앞에 계신 우리 제가 아까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순투기 오빠인 줄 잘 몰랐어요. 뭐 가발을 이렇게 제가 화면으로만 늘상 여러분들을 뵙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아, 긴 것 같다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이게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너무 어린 양이시고 너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그 어린 양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 제 감동이었고 계속 이제 앉아 있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동안 정말 이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게 계속 제게 느껴졌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이 저는 사실 저짝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없은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눈이 고정되어 있듯이 저는 이곳을 향해서만 눈이 제 눈이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안 보고 안 듣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고 이제 이곳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까먹을 이곳에서 이렇게 저는 투표임이 이게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이제 예기치 못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분들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교회를 다시 가야 되나 창원으로 내려가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그 대전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따 대고 대구 교회를 세상 교회에다가 비교하느냐고 세상이 없는 교회다고 어따 대고 비교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교회 좋은 데 너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따 대고 비교할 수가 없는 이분들인 거예요. 사건이 딱 났는데 전부 요동치 않고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분들의 마음에서 굉장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것을 봤어요. 아픈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인정해드리고 그러나 말씀은 못 듣겠다. 우리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뵐 때 제가 너무 깁니다. 그죠? 그런 모습을 뵐 때 제가 안정이 되었고 어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현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이제 말씀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말씀이 있고 말씀은 토요일마다 올라오고 또 주일날 또 말씀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그 교재는 없었지만 어차피 교재는 안 했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창원에 있으나 대구에 있으나 뭐 하다못해 미국에 있어도 말씀이 올라오는 이상 나는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식구들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말씀도 선포해 주신 우리 김천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만 하고 언니가 인사만 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